새로운 녀석이 저를 찾아옵니다. 헬스보이 최와 피돌기 그 특별한 인연이 공개됩니다. 저기 찾아오기 힘든데요. 매일 한 남자를 찾아오는 별난 피돌기가 일단 집을 받고 달려간 곳은 대전의 한 헬스장. 그 한 남자 헬스보이 최가 특별한 녀석을 보여주겠다며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오네요. 불기야. 불기예요 그냥. 불기야. 아무리 불러도 묵묵부답. 형은 비죠. 결국 직접 찾으러 나서는데 혹시 잘못된 제보 아닐까? 불기야! 의심의 눈초리에 뒤통수가 따가웠는지 헬스보이 최 제작진을 안심시키려 했다. 이렇게 가다가 만나면은 안 불러도 알아보고 올 정도거든요. 대낮에 벌어진 비둘기 수색. 저 무리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는데. 조심조심 다가가는 헬스보이 최. 한참을 유심히 보더니. 형, 그 비둘기가 그 비둘기 같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마저 심란해지던 그때. 저기 있어요? 네, 저 위에 있어요. 어디요? 길 건너 가로등 위. 여기야. 바로 저 녀석이 그 특별한 비둘기라는 것인데. 여기야, 일로 와. 다시 한번 둘기야를 목청껏 외치는 헬스보이 최. 여기야. 그러자 잠시 후 거짓말처럼 그의 손 위를 향해 사뿐히 착지 않은 비둘기 한 마리! 얘가 둘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베이 최의 절친, 성은 비, 이름은 둘기예요. 불렀다고 내려오는 것도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젠 아예 헬스베이 최의 손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둘기. 대낮에 마술쇼도 아니고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비둘기와 함께 노니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 고정. 아, 처음 봤어요. 항상 비둘기는 도망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일로 와. 야, 날아서 와. 새가 왜 그래? 에? 날아오라고? 영차. 그런데 둘기와 헬스보이 최의 교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말귀까지 척척 알아듣는다는데 뿐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다가도 헬스보이 최가 이렇게 손만 내밀면 자석처럼 찰싹찰싹 달라붙는단다. 근데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딱 걸렸어. 땅콩. 먹이진이 깨우지 뭐. 잘 안 오죠. 먹이를 안 주면 안 와요? 아무래도 먹이 안 주면 안 오지. 그럼 그렇지, 요 땅콩이 둘기를 부르는 헬스보이 최의 비밀 형기였던 거죠? 아니에요. 얘는 땅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저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마 안 갈 겁니다. 깜짝 실험. 둘기. 제작진은 먹이로 유혹하고 헬스보이 최는 긴 손 맨몸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둘기를 유인해보기로 했는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과연 둘기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제작진 땅콩으로 가겠죠? 긴장된 순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는 둘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헬스보이 최를 선택했다. 한방이네. 의심해서 미안. 제작진 땅콩 가득 든 손이 참으로 민망하다. 역시 넌 날 믿는 거야. 아저씨는 어떻게 땅콩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놀고 있어. 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알았지? 갔다 올게. 이렇게 기특한 둘기 녀석과 헬스보이 최도 늘 함께하고 싶지만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 하지만 여기서 돌아설 둘기가 아니다. 헬스보이 최를 따라 실내로 들어온 둘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아저씨 놀자. 둘기 왔어요. 처음 하지만 낯선 사람의 기척에 크게 놀라버린 녀석. 그렇죠. 나를 기가 힘든데 좀 실내여가지고요. 건물의 유리벽 때문에 나가는 문을 못 찾아 그럼. 혼란스러운 듯. 코치님이 빨리 나오셔야겠네요. 혼이 쏙 빠져버렸다. 위기층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결국 녀석을 구하러 헬스보이 최 출동. 많이 놀랐을 둘기. 다행히 도움의 손길인 걸 알고 잘 붙잡는다. 자칫 녀석이 흥분해 구석으로 숨는다면 건물에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 잠시 이성을 잃었던 둘기. 헬스보이 최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방향을 알고 나간다. 큰일 날 뻔했어. 유리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세상 그 어떤 연인의 이별이 이들보다 애절할까. 두기야 여기 있어. 갔다 올게.
본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남자와